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예, 표류의 위험입니다. 개요가 나타나진 않은데 여러분이 혹시 메모를 하시면 표류의 위험이라고 떠내려감의 위험이라고 먼저 쓰시면 좋겠습니다. 떠내려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종종 오해하는 부분 혹은 약간 혼동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확실하냐 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면 그건 얼마나 확실하냐 그런 거예요. 복음은 대단히 완결적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한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 프로젝트를 온전하게 이루셨다. 그 말은 굉장히 확실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도 종종 우리가 다시 또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 뒤돌아보지 말아라.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마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주님이 하신 일이 결국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거기에 더 보태야 된다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이 자꾸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서적이나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믿음에 관한 소위 뭐라고 하죠? 뭐 영양 강장제, 그 음식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조제, 예? 영양제, 응? 쉽게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가? 추가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영양제에 대한 생각이 미치는 건 좋아요. 이제 더 사모하고 더 잘하고 또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하려는 거니까. 근데 그게 자칫하면 이제 약간 심드렁해지는 구원이라는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리는 그래봐야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이야라는 것은 자기가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별 효험이 없다는 쪽으로 낙심해버리는 그런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시키지 못해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돌짝 가시덤불 또 길가 그렇게 흩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죠. 복음이 불확실하거나 주님이 하신 일이 구원이 불확실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우리가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확실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심었는데 끝까지 자라느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복음에 대한 해설서인 성경의 그 서신서들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라게 되는 완전한 성숙에 이르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 과정을.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그 과정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빗나갈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빗나갈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중요하고 DNA가 중요하고 또 누가 이를 잡아주느냐가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위험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험은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코치가 훌륭하면 훈련은 훨씬 더 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수에 바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로 가서 반드시 그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훈련은 훨씬 고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완전한 열매를 제가 다이아몬드의 면을 커팅하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다이아몬드가 가장 그 단단한 보석으로서 가장 값진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주 완벽한 대칭으로 그리고 더 온전하게 커팅이 될 때 그 빛과 또 값어치가 정말 빛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과정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는 구원의 완성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완성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 과정이 하나하나가 다 축복이고 열매이고 그 연단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영화에서 어떤 챔피언이 이렇게 탄생하는 과정 뭐 이런 영화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제 트루 베이스 스토리면 훨씬 더 감동이 있고요. 그때 여러분이 감동이 제일 많은 장면은 어디입니까? 마지막에 챔피언 벨트 들고서 아니면 우승 트로피 아니면 금메달 목에 거는 장면입니까?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좌절감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비를 지나고 그럴 때 훨씬 감격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런 감격 포인트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 아주 옛날 워딩으로 그래서 감격시대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감격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2024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의 DNA에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감격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좀 올드한가요? 아니요. 예, 감격시대 좋아요. 감격시대 좋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감동의 포인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전하다는 것은 프로그래머로서의 완전함입니다. 시작과 끝의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마지막 조감도, 마지막 결론의 완전함입니다. 그 결론의 완전하고 전에는 우리가 크리스찬 퍼펙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 웨슬레도 동기의 완전함, 그렇죠? 모티브의 순수함과 그 순수성의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길을 잃어요. 동기는 좋아. 근데 결론에 이르리라는 보장이 없어. 왜냐하면 너무나 태클이 많아. 그러면 당장 뭐냐면 그 설계도를 쓴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다 무익합니다. 마귀가 너무 많이 써먹은 거거든요. 이제 그 정도는 저도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 그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핑계나 변명을 대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진부할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이 왜 못담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뭐, 이제 좀 진부해요. 이제 한만교에서는 예, 그 정도는 안 먹혀. 예, 좀 더 큰 거 들고 와. 큰 거. 예, 뭔가 막 다 뒤집히는 그런 거 아니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먹힌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동기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결론이 완전하다. 그 얘기는 연단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은 더 세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2024년에도 저 여러분을 온전하게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병이 와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몸이 고장나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재활을 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단 없이 빡세게 해야 됩니다. 지시된 대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오른팔이 좀 안 좋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제 재활을 할 거죠. 저도 안전하게 재활을 할 거고. 왜냐하면 이제 왼쪽 어깨는 벌써 수년 전에 한번 아팠거든요. 주차권도 못 뽑을 정도로 아파서 한 1년 이상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역시 재활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재활해가지고 출혈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엘보도 또 왔죠. 팔꿈치나 어깨나 뭐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안 쓰면 여기를 많이 쓰고 또 여기가 안 좋으면 또 어깨를 많이 쓰고 그래서 다 연동돼서 조금씩 연결이 돼요. 정형외과 제가 자주 가는 정형외과에서 특히 엘보가 잘 안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재활법을 알려줬는데 제가 한 6개월 열심히 해가지고 안전하게 났어요. 안전하게 났어. 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굉장히 저를 칭찬해 줬습니다. 당신 나이에 이걸 완전하게 낳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하트네킷이해가지고 안전하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주사는 맞지 말아라. 그 정형외과 의사는 주사는 맞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운동을 하거나 하는데 앞으로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재활로 해서 해라. 그 사람 자신이 이제 애쉬번의 수영 코치예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재활을 해라. 그런데 제가 했더니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칭찬받기에 합당한 일을 한 거죠. 어쩌다가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류현진이 TV 보면요. 항상 그 투구하기 전에 그 푸는 동작이 있어요. 그 정형외과 의사가 그걸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틈나는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틈날 때마다 하고 그랬더니 정말로 없어졌어요. 한 6개월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칭찬받았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이제 그 트랙으로 초대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제 거쳐야 될 골짜기와 그 모든 시련들을 벗어나는 것은요. 연단되는 수밖에는 없어요. 연단되는 수밖에. 훈련을 해야만 넘어가는 거예요. 저기 가면은 예를 들어서 한 3m 정도 뛰어야 돼. 어떻게 해요? 건너야지. 근데 3m 뛰어본 적이 없어. 그죠? 이제 골짜기를 건너야 돼. 그럼 이제 훈련해야죠. 훈련해가지고 3m 뛸 수 있을 만큼 훈련한 다음에 이제 3m 뛰어요. 예. 그리고 가니까 100m를 또 수영해서 가야 돼. 근데 계엄 10m밖에 한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지. 그죠? 예. 그래가지고 또 수영을 훈련해가지고 100m를 50m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돌아가시죠. 제가 장담하지만 100m 못 건넵니다. 50m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자신이 없어. 그럼 이제 수장 되십니다. 그러니까 훈련해야죠. 그죠? 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도전과 훈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일 좋았던 건 뭔지 아세요? 아, 이제 시험이었구나.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험은 일생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계속되고 트레이닝과 훈련은 계속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떠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이제 우리가 훈련이 없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연단이 트레이닝이 없어진다는 걸 말해요. 그래도 나는 잘만 지내요. 아니죠. 어디선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어디선가 굳어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훈련을 할 수 없거나 저희가 한마음대회가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예. 넓이 뛰기를 뭐 여러분도 옛날에 굉장히 잘했죠. 칼루이스만큼 잘했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 다음에는 안 하는데 넓이뛰기를 하려고 딱 서가지고 막 뛰어가서 탁 뛰었는데 몸이 안 뜨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것 같이 나는 뛰었다고 뛰었는데 몸이 안 뜨고 그냥 가가지고 뜨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깊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왜냐면은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근육을 하나도 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발목이라든지 아니면 이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안 된 거죠. 특히 이제 종아리라든지 이 발목 이런 데 단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느 부분인가는 퇴화가 되거든요. 퇴화가 된다는 것은요, 굳었다는 의미입니다. 굳었다는 의미.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히브리서 3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죠. 마음이 완고하게 돼요. 완고하게 된다는 말은 hardened입니다.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안 하면요, 굳어집니다. 몸이 굳어져요. 그리고 자꾸 옛날, 내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더 이상 훈련되지 않고 굳어진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이미 굳어져서 퇴보하고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m 골짜기 뛰어넘을 수 없고 100m 강을 헤엄쳐서 건널 수 없고 그 다음에 1000m 언덕도 넘어야 되는데 거기를 숨도 차고 발도 안 되고서 넘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장애물 경기를 우리가 경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믿음의 경주 그 인내와 영광 저희가 10km를 마라톤을 하자. 네? 예, 10km를. 그러니까 제 밑으로는 다 해야 돼요. 제가 할 거니까 뭐 저질 체력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몸이 떠내려가. 그리고 정신이 떠내려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면 분명히 떠내려가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완고해집니다. 즉 둔감해진다 그런 거예요. 둔감해진다. 몸이 둔감해져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고개가 안 들어가. 그렇죠. 고개가 안 들어갑니다. 완고해진 거예요. 둔감해진 겁니다. 이 말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목이 뻣뻣해졌다고 말합니다. 저도 목이 뻣뻣해졌어요. 그 뭐냐면 바로가 목이 굳었어요. 목이 뻣뻣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둔감해졌다. 뭐에 대해서 둔감해졌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둔감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남편이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파마를 하고 왔는데도 몰라. 자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리 들이대노? 근데 몰라. 파마를 했는지도 몰라. 저는 금방 알죠. 금방 압니다. 엄청 잘 알죠. 그렇습니다. 파마 좀 해라. 내가 그런데. 알죠. 염색. 오늘 염색 멀리서 봐도 오늘 염색을 좀 한 것 같아요. 염색 해라. 내가 하니까 금방 딱 보면 알죠. 몇 가닥만 이렇게 딱 잘라도 알아야죠. 그런데 둔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또 남편의 일에 대해서 둔감해. 그게 뭐냐면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떠내려간다, 완고해졌다, 목이 뻣뻣하다. 그건 뭐냐면 죄의 위험에 대해서 뻣뻣하고 둔감하고 완고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와의 동행에서 뭔가 조금씩 멀어져가는 거예요. 동행에서.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란 능동적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능동적으로. 오늘 예배를 나오실 때도
이제 수요일은 애매하죠. 뭐 주일도 갔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몸이 좀 약간 그런데 뭐 집에 약간 그런데 그래서 갈까 말까 망설이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능동적으로 당연히 가야지 그렇게 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그죠? 예.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중에서 아마 이 숫자의 한 절반 정도는 갈등하다 안 오신 분들일 거라고 저는 100% 장담합니다. 오늘 아 수요예배인데 갈까? 아니면 애써 잊어버리고 있다가 약간 30분쯤 지나고 수요예배인데 수요일이었나? 알았어요 분명히. 한 시간 전에 기억이 한번 났어. 근데 일부러 잊어버려. 일부러 잊어버렸다가 30분쯤 지나고 수요일이네? 아유 뭐 오늘은 그렇다. 예. 그런 분이 여기에 있는 한 절반 정도. 예? 그냥 우리가 재직이 500명인데 분명히 그 정도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편이나 아내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아 잘됐다. 마음속에는 약간의 안도감이 생기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정죄하는 건 아닌데 능동적이지는 못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도 다 아는 조크지만 뭐 어떤 남자가 주일날 엄마다 교회 안 갈래? 왜? 그러니까 아니 마음도 심란하고 신자들도 좀 보기 싫고 그래서 엄마가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네가 담임 목사인데 뭐. 모르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한 게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마 목사님은 아는데 리액션이 좋은 거예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거의 한두 번 빼고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 드리는데 나가면서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그렇게 간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예배 자리가 정말 기쁘고 능동적이고 가볍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 운동에 갈 때 막 이렇게 막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마음 골프 대회를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토요일 날 지금 이제 그거 안 하죠 우리가 그때 좀 숫자가 적으니까 했는데 제가 한번 나갔거든요. 네. 나가서 좀 봐줘가지고 상도 타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도착하는데 거기가 이제 지역이 높아요. 지대가 높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오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누구 한 분이 이렇게 막 질주를 해서 SUV가 질주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깨익 먼지가 막 다 하기도 전에 뒤트렁크가 탁 열려. 앞에서 열으니까. 그 다음에 내리자마자 한 방에 골프채 딱 꺼내가지고 정말 너무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능동적인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군가 봤더니 예배 시간에 늘 피곤해 하시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늘 피곤한 그 모습인 그 남자가 너무 가볍고 정말 차가 와서 쓰면서 뒤트렁크 열리면서 내리고 꺼내서 오는데 몇 초 안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발도 신고 좀 걸리긴 하죠. 근데 굉장히 민첩하고 굉장히 경쾌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너무 좋은 거죠.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한다면 그 정도의 자세는 있어야 같이 하는 멤버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능동적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공연을 하는 사람이 공연을 앞두고 제가 그 소리꾼 가수 장사익 지금 이제 70대지만 여전히 노래를 잘하는 티켓 구매력이 있는 그 장사익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데뷔곡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분이 40대에 데뷔를 했거든요. 데뷔곡이 찔레꽃이라는 노래예요. 찔레꽃처럼 울었지. 근데 하이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노래가. 하이씨가 올라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국악을 하고 그래가지고 긁는 소리인데 하이씨가 올라가요. 근데 마지막에
그 고무려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만났을 때는 그분이 70이 되었을 때예요. 70이 되었을 때인데 그 노래를 또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를 또 불러. 근데 제가 들으니까 음이 안 떨어진 것 같아요. 플라시도 도밍고도요, 음을 많이 떨어뜨려서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듣기에는 테너처럼 들리는데 따라 불러보면 안 높아요. 예. 플라시도 도밍고도 바리톤으로 떨어졌어. 근데 그 장사 액시는 계속 그 음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옛날부터 그 장사 액시가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곡을 아직도 같은 음으로 부르시네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근데 옛날하고 좀 다른 것은 옛날에는 그 노래를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게 뭐 이제 수년 전에 예. 근데 그 노래를 부르려고 이렇게 딱 서 있다가 그 높은 음 하이시가 올라가는 부분이 딱 오면요 기대감이 딱 온대 기대가 된대요. 그죠? 이제 공연하신 분들은 그걸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신 있어. 내가 딱 어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기대감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주특기니까. 고음을 확 서양이 고음 지르는 거. 거기서 이제 자기는 이제 자신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와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능동적인 동행이에요. 내가 자신 있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드디어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우리 홍경표 집사님 왔어요? 대표기도 하면 꼭 영어로 그 성경 구절을 하고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먹고 들어가는 거야. 에? 우리들에게 영어로 성경 구절 하나 딱 암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니까 딱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잖아요. 영어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있고 노래 잘하는 가수가 자기의 주특기를 발휘할 때 자신감이 있고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면서 정말 기대감이 정말 기대가 돼요. 그러면서 할 때 자신감이 있듯이 예배 때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멘. 예.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의사를 만나도 저분 정말 약속 잡기 어려운데 이번에 약속 잡았으면 정말 이번에는 분명히 내게 어떤 해결책을 줄 거야 라는 게 벌써 기대감이 있죠. 의사 만날 때는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의사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능동적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건강한 동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건강한 동행. 아이들은 동행을 하면 기분이 좋은 게 벌써 한 발자국 앞에서 깡청깡청 뛰죠. 건강한 동행입니다. 활기찬 동행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멀어져요. 이제 점점 멀어져. 점점 뒤에 따라오다가 점점 멀어지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적신호이자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지 않기 위한 것은 뭘까요? 저는 단 한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매일의 동행. 매일의 동행.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의 동행.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 너무 빠지지 마라. 뭐,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럼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예, 주님 없이 한 3, 4일,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동행이라고 볼 수 없죠. 예? 동행이라고 볼 수 없어요. 매일의 동행입니다. 우리 안에 늘 동행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동행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같은 말씀이 정말 내게 꿀처럼 다가올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해봤지만 다가올 수 있어요? 1장 3절에서 6절 외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 꿀처럼 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없잖아요. 이게 뭔 말이래? 뭐 이런 말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동행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그렇죠? 약효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나지 않는 거. 마치 영양제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하나도 확신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안 먹는 뭐 그런 것 같은 거죠. 네? 여러분이 그런 영양제가 집에도 뭐 수입 많죠? 네. 몸에 좋다고 뭐 얘기는 하지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그래서 그거는 매일의 동행이 아닌 거예요. 매일의 동행이 아닌 거야. 그리스도의 매일의 동행,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을 즉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셈이 된다. 그래서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그래도 아쉬울 때마다 의지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자꾸 뭐 보응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가진 혼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니까 3m를 못 뛰어넘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보응이에요. 그죠? 내가 마음이 허약해져서 어둠이 조금 내리니까 가야 될 길인데도 가지 못하는 그게 보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예. 그래서 보응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회고지하는 보응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처방에 따라서 훈련을 해야만 건너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큰 구원, 위대한 구원입니다. 위대한이 붙어있는 말이 많이 있죠. 우리가 투수에게도 위대한 투수, 박찬호 뭐 위대한 투수, 시속 150km, 그리고 9회 말에 구원 투수로 나와서 삼진 아웃으로 클린업 트리오를 셧아웃 시키고 그리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위대한 투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진 않아요. 그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 저도 옛날에 그 책도 읽었고 영화도 봤지만 정말 속았어요. 정말 위대한 줄 알았어요. 개츠비가 위대해서 얼마나 위대한가 봤더니 한 개도 위대하잖아요. 나중에 풀장에 있다가 총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오는 사람도 없어요. 즉 아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물질적으로 부강해진 그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의 그 허망한 실상과 허상을 얘기해 주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주말마다 수백 명씩 초대해서 파티를 여는 그 개츠비는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그 위대한 유산, 뭐 막대한 유산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보면 가난한 고아로 자라난 그 소년이 정체불명의 거액의 후원자를 만나면서 이제 그 젠틀맨 사회로 가서 거기에 이제 적응하고 그것을 배워나가면서 그러나 그 허상을 또 발견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이 사실은 범죄자, 사형수인 거죠. 그 후원을 거절하고 자기가 가진 진정한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은 정직한 마음과 따뜻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위대한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위대한 구원, 주님의 큰 구원은 대단히 중요하고 완결적인 결론이고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완전히 지웠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용서라는 표현을 용서라는 표현은요 없던 걸로 한다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죠. 주님이 하신 용서라는 것은 그래 잊어버릴 게가 아니라 그냥 그 자국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완전한 용서를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해도 내가 하나도 분하지 않은 것,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상태, 그게 완전한 용서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눈높이에서의 정결함이에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의 정결함이란, 깨끗함이란 무엇이냐면 암세포 완벽 제거, 그런 거죠. 예. 아무리 좋은 기계로 암세포 들여다봐도 하나도 없는 상태. 예. 제일 좋은 그 검사 기구로도 암세포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의 정결함이에요. 예, 주님이 가진 구원의 위대함이라는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 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넉넉한 힘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죽겠고 마음이 정말 절반은 나가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예, 위대한 구원, 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벌써 절반은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절반은 다른 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만반의 채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공연하는 사람이 떨리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된다고. 그죠? 막 기대가 돼요. 0.0 몇 초로도 메달이 갈릴 수 있는 그 단거리 수영선수들이, 그런데도 이 사람은 1등 후보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헤드폰 끼고 나와가지고 여유가 있어요. 자기는 금메달 후보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입수부터, 그리고 턴, 그 다음에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올 때까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0. 몇 초 차로 반드시 그가 1등을 하고 말아요. 그게 뭐냐면, 예,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넉넉한 만반의 채비. 영성은 힘입니다, 여러분. 가련함이 아니고요. 예, 애절함이 아니고 영성은 힘이에요, 힘은. 그죠? 예. 병과 싸우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간구하는 것도 힘이에요.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한 구원은, 이 큰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실 때 용서를 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분한 게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디 가는데 가족에서 아빠가 운전을 하든지 엄마가 운전을 하든지 딱 운전을 하든지 피곤하지 않아? 아니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네, 가끔 있죠. 가끔 있죠. 네. 아, 전혀 피곤하지 않아. 너무 생생, 너무 생생.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안 피곤해요? 근데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다 피곤하지. 인생이라는 게 피곤한 거지. 뭐,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 그 뭐하러 물어봐, 피곤한 줄 알면서. 그럼 벌써 기분이 안 좋아요, 전부 다. 예?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져, 우울해져. 우리가 꼭 가지 못할 때를 가는 것 같구나. 아, 힘들어요. 예. 저 앞에서, 아우, 예배 오셨네요. 힘드실 텐데. 아유, 집사님이 더 힘들죠. 어떻게. 앞에 이렇게 서 있기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그렇게 말해요. 예. 뭐 서로 힘들어, 막. 예. 그런 힘이 없어요. 넉넉하지가 못해. 하나도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4절 14절 우리가 무슨 말씀하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는요, 약속을 가져다 준 메신저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데, 천사들의 언약은 갱신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리콜의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언약은 정말로 서피어리어입니다. 정말로 우월한 최상급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용서, 완전한 정결함이며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힘, 만반의 채비, 그리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정말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훈련에 대해서 정말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프로이디시. 그래서
할 거예요. 3m 뛸 거고요. 100m 수영 할 거고요. 그다음에 1500m 건널 거고요. 그다음에 오르막 어필을 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기대감이 될 거고요. 거기만 넘어가면 이제 트랙도라 마지막 결승점인데 거기까지 반드시 가고야 말 거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선가에서 멈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떠내려가는 거다. 떠내려가는 거다. 표류의 위험. 보트가 폭풍우가 있는데요. 폭풍우가 있는데 보트가 바닷가에 느슨하게 묶여 있어요. 아, 이건 떠내갈 위험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죠? 예. 요트, 범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바닷가에 태풍이 몰려오는데 적당히 묶여 있다. 예.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영상 보신 적 있죠? 바닷가에 다 대피되어 있는 배들이 완전히 다 떠내려갑니다. 조수가 몇 번만 오르락 내리락 해도 누가 떠내려가냐면 제대로 묶여있지 않는 배가 떠내려갑니다. 예. 안전하게 묶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안전하게 주어지는 몸 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주의 교회 안에 묶이지 않은 사람은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언제 떠내려가요? 우리가 분위기 좋을 때는 찰표도 안 나고 안 떠내려가요. 이번에 팬데믹 한번 오니까 온 세계 그리스도인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떨어져 나가잖아요. 본인들은 떠내려갔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고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람 몇 번 오르락내리락 파도 하니까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안전선을 떠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도 잘기가 착륙하다가 화물 비행기 관제탑 실수로 양쪽에 신호를 같이 줘가지고 부딪혔죠. 부딪혀가지고 그 화물 비행기는 아마 그 지진 지역에 재난 구호하러 가고 있었는데 7명이 탔는데 6명이 죽었죠. 그리고 그 잘기 비행기 안에는 300몇십 명이 타고 있었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활주로로 내려오면서 부딪히고 불이 바로 붙었는데 대피했죠. 대피했습니다. 그 영상이 저기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나오던데 연기가 이렇게 막 차고 막 달리고 있는데 밖에 불길이 확 붙어갖고 날개에 붙어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 연기가 막 나고 산소 마스크 내려오고 그랬는데 대피했죠. 전원이 다 대피해가지고 아기들까지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고 마지막 사람 대피하고 5분 만에 폭발했죠. 그걸 저도 이제 비행기를 탈 때 특히 이제 잘기 이번에 같은 경우는 통로 두 개짜리일 거 아니에요? 통로 두 개짜리 에어버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유럽 안에서 다닐 때 통로 한 개잖아요. 통로 한 개고 뒤에 안 열고 앞에만 열고 그러면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짐 꺼내야 되죠. 통로 가운데 하나인데 세 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분 만에 다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5분 안에 다 나왔어요. 300몇십 명이. 5분 안에 어렵습니다. 저는 거기서 뭐냐면 승무원들이 아주 무지하게 훈련이 잘 됐다. 그죠? 승무원들이 무지하게 훈련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냉정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그 허드슨강의 기적 영화에도 나왔고 실화죠. 허드슨강에 비행기가 불시착했던 그때도 그 영화화된 걸 보면 승무원들이 정말 그 상황인데도 이제 동체로 불시착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난 케이스가 없었대요. 비행기가 강이나 바다에 동체 착륙해가지고 살아난 케이스가 없었다. 그랬는데 거기 다 살아나죠. 살아나죠. 그때도 승무원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솔선수범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독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질서 있게 대피시키는 이게 뭐냐면 훈련이죠. 훈련입니다.
물론 시민의식, 용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매번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꼭 쳐다봅니다. 예, 그죠? 이제 익숙해서 내가 뭐 이거 한두 번 해보나? 근데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 강단에 올라오면요, 이게 밑에서 볼 때하고 달라요. 올라오면은 여기가 방향이 어딘지 잘 몰라서 이렇게 맴을 도신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드려야 되듯이 비행기도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돼.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노트북을 내려갖고 갈 것인가? 놔두고 가야 돼. 놔두고. 애만 데리고 그냥. 그것도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기 먼저 가려고 하다가 이제 엉키면 300몇십 명이 5분 안에 못 나가요. 그러면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딱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묶어 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죠. 좋은 모범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죠. 이를 행복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위험은 나에게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멸시하고 방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습관이 내게 없다면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 또 결정적인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될 때 힘이 부족하거든요. 물이 끓어야 되는데 마지막 힘이 부족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지막 수분이, 마지막 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많이 주신다면 내가 넘어야 될 아마 관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은혜 주시는데 내가 그냥 거부해요. 그러면 떠내려갈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에 힘이 부족하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품 어딘가에서 뭔가가 괴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왜 말씀했겠어요? 그건 어디 보자, 니들 넘어지는 거 내가 한번 꼭 볼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떠나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표류의 원인, 완고하고 뻣뻣해진다 그랬죠? 예,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에 자꾸 물을 타고 간접화법으로 바꾸고 시점을 미루는 거, 죄가 가진 힘이에요. 그래서 느슨하게 하는 거죠. 네. 보트를 묶어둔 끈을 느슨하게 하고 매일매일 하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힘이 비축되지 않는 거죠. 예, 힘이 비축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는 자꾸 뭔가가 경화가 이루어지고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진다는 건 거룩함의 표준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의 표준이 느슨해지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커집니다. 예, 그래서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쾌락에 대해서 더 내가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훈련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동행하는 일에 대해서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 말은 지우자, 제가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다 지우셨죠? 여러분의 메모리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이제.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그 말은 돼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라는 말은 있지가 않아요. 바쁘면 숨을 안 쉴 거예요? 예? 바쁘면 병원을 안 갈 거예요? 아니면 뭐 바쁘면 뭐 밥을 안 먹을 거예요? 다 할 거잖아요. 목사님 식사하시죠. 그래서 아니요, 뭐 일이 있어서. 그래도 밥은 먹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밥은 먹죠. 다 알고 있어요. 밥은 먹는다는 것을. 숨은 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바쁘다는 것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된다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영적 훈련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표류가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져서 점점 이렇게 떠내려가는 속도가 커지고요. 예,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빨리 떠내려가니까. 아닙니다.
공통적인 특징 하나만 얘기했고요. 짜증입니다. 짜증이 나요. 예배드려도 짜증나고요.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그렇습니다. 짜증이 여러분이 막 나면요. 떠내려가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떠내려가는구나. 짜증내면 당신 떠내려가네. 그 얘기하면 이제 더 짜증내겠죠. 이대로 죽게 내버려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면 이제 주일 출석 가끔 하는 분이 부러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웰컴 투 더 클럽, 클럽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성령의 열매, 그게 뭐죠? 그런 거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짜증이 많아진다는 거. 일이 잘 될 때 표류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이 건강에나 어려움이 생길 때 표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대개 뭐가 좀 잘 될 때 표류가 될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잘 된다 그러면 별로 반갑지는 않아요. 잘못하면 떠내려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때문에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잘 되면요 벌써 동공이 풀려있는 모습이 딱 보여요. 과제가 없어져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은요 내 성장하고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성장을 놓아버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떠내려가는 거예요. 치료법은 뭘까요? 치료법은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선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 동심원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안에 자기 혼자 계시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또 우리를 갖다가 끌어안고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으로 얽혀 있어요. 이중으로. 그죠? 옛날 레슬링 보면은 코브라 트위스트 있잖아요. 절대로 못 빠져나가는 이렇게 허리 꽈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100% 항복하게 만드는 주님은 그런 자세로 우리를 안에서 딱 안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거든요. 정말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 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상에 대한 거를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요. 내 삶을 말씀에 비추기는 비추는데, 그죠? 비추기는 비추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붙잡는 쪽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세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 그런 말씀을 많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세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시며,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시고, 예, 높은 곳에서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말씀을 암송하고 입에다가 자꾸 붙이셔가지고 성경적인 워딩을 입에다가 자꾸 붙이세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묵상을 하면서도 집요하게 세상적인 언어를 써요. 집요하게 세상적인 상식을 갖다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뭔가 가다가 힘을 잃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물론 이제 예를 좀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용어 또 성경적인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좀 받으시면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받는데 어떤 분은 집요하게 안 받아요. 아주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세 가지고 꼭 자기 말로만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하는 거야. 말씀에서 굉장히 그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굉장히 이렇게 고양을 시켜놓으면 그걸 다시 싹 깎아. 깎아가지고 아주 그냥 박하게 깎아가지고 평범한 얘기로.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누면 보다 보면 약간 낙심이 돼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상식적으로 했나. 근데 또 어떤 걸 보면 굉장히 업이 돼요. 말씀이 좋았다. 내가 봐도. 좋았다. 아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꼭 그렇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눔을 할 때도 어떤 분이 나눔을 하면 그 사람의 워딩 중에서 좋은 것을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딱 다시 한번 반복을 해가지고 하면서 아멘, 아, 이 말씀이 저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죠? 네. 근데 쓰는데 내가 한 얘기하고는 하나도 없어. 예? 네? 참,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무슨 말을 보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는 거지? 몰라.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요, 이게 에스컬레이팅이 안 돼. 서로 시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니까 예, 말씀의 그 용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건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예, 우리에게 떠내려가지 않는 큰 유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요,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이 잘 감별이 되는 거예요. 예?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장 크리스티 옥션에 가면 벌써 260년이 된 거기에는 각 예술품의 60개 분야의 감정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품과 위품 그리고 또 가품 모든 것을 감별할 수 있는 정말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60개 분야에서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잘 감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이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정말 감별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감별해서 그 안에서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표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해 한 해도 정말 순전하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성장에 대한 열망이 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이대로 살다가 뭐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한국에 가서 이렇게 만나면 이제 큰 교회 목사님 중에도 저 만나면 이제 좀 소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는 좀 쉬면서 하려고 그래. 열심히 한다고 더 잘 되지도 않고 이제 우리 나이에. 저는 그 말은 굉장히 낯설게 들립니다. 사실은요. 글쎄, 뭐를 쉬어야죠? 그러면 이제 제가 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고를 그만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거 너무 많죠. 그런가 하면은 육신적으로는 또 굉장히 이렇게 굳고 퇴화해가는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속도를 더 올리지 않으면 내 육체적인 퇴화의 속도를 당해내지를 못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말도 늘어지고 감동도 없고 영감도 사라지고 추진력도 없고 예, 뭔가 비전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의 샘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력은 어차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짜내고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비전 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능동적이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견고하게 묶여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오고 폭풍과 와도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재난이 와도 5분 안에 350명 안전하게 대피할 만한 그런 훈련된 가벼운 몸이 되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감별해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